집을 통해 만드는 내일의 희망, 삼성빌리지. 코로나 시기에도 꾸준히 봉사활동을 이어가며 희망을 전했습니다. 지난 8년간 건설부문 임직원 봉사자 615명이 참여해 120세대의 주거 환경을 개선했는데요. 지역 주민들의 보금자리 개선 공사를 위해 임직원들의 후원금도 값지게 사용되었는데요. 강릉에서의 인연을 뒤로하고 올해부터 건설부문이 새롭게 삼성빌리지 사업을 이어갈 곳은 경상북도 김천시 어모면입니다. 이곳은 건설부문 김천 태양광 발전소가 있는 곳으로 신재생 에너지 사업이 활발한 지역입니다. 최근 발전 효율이 더 좋은 태양광 패널로 교체하는 리파워링과 패널 교체로 생긴 유휴부지에 그린수소 실증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인연으로 시작된 어모면에서의 주거공간 개선활동. 그 첫 번째 활동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진행됐습니다. 임직원과 임직원 가족 60명이 참여했는데요. 안전한 봉사활동이 될 수 있도록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늘리며 준비 운동을 충분히 합니다. 첫날 방문한 봉사자들은 집 내부의 쓰레기를 먼저 치우고 단열재를 꼼꼼히 채워 넣었습니다. 꼼꼼히 이물질을 제거한 벽과 천장에 페인트를 칠했는데요. 직접 재단한 목재에 방수칠을 하고 조립하니 뚝딱뚝딱 가구가 완성됩니다. 더운 여름 고생한 봉사자들을 위해 준비된 복숭아를 먹으며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는 먼저 다락방에 있는 거미줄이나 쓰레기들 청소를 하고 옥상에 페인트 칠 작업을 위한 밑작업을 한 다음에 지금은 어르신들이 쓰실 발판을 조립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중학교 2학년 때쯤에 참가하게 됐었는데 그때부터 처음 보고 같이 하다가 중간에 이제 그 친구는 작업 때문에 잠깐 끊기고 저도 군입대를 하게 돼서 3년 정도 다시 못 왔다가 다시 오랜만에 왔는데 오랜만에 와도 보람차고 뜻깊은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정기휴가 기간에 가족과 어떻게 뜻깊은 시간을 보낼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마침 헤비타트 봉사활동이 있어서 신청하게 됐고 무더운 여름이지만 우리 아들과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오늘 가구 만들기 체험을 해서 좋았고 그다음에 또 봉사하기가 즐거웠습니다. 평소에 해외 현장에 있어가지고 아들이랑 같이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없었는데 이번 헤비타트 체험을 통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세요. 너무너무 더워서 힘들었지만 우리 아들과 함께하는 봉사여서 참 즐겁고 보람있는 하루였습니다. 저희 회사 동료분들 그리고 저희 아들과 함께 저희가 노력한 만큼 저희 어머니께서도 쾌적하고 즐겁게 생활하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재밌었어요. 마지막 날에는 정리하고 정돈하며 활동을 마무리했는데요. 이게 면이 있잖아요. 이 면을 한번 쓸어가지고 골고루 펴지게. 울퉁불퉁하던 길을 손보고 담장을 쌓는 등 손길이 안 닿는 곳이 없을 정도로 꼼꼼하게 확인하는 모습입니다. 3일간 진행된 희망의 집 고치기에 참여한 봉사자들의 따뜻한 정과 마음이 모여 김천의 첫 희망의 집 고치기 수혜 과정에도 전해지길 바랍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희망의 집 고치기! 화이팅!